체크처럼 되어 있는 이 옷은 실제로 이 옷의 결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작업을 하신 거고. 와, 이 손에 핏줄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들 진짜 좋고. 이렇게 투블럭으로 넘긴 이런 느낌들도 송태섭의 특징들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호부도 당당하네요, 뭔가. 여기에 농구공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드릴 것인가. 또 엄청나게 귀한 커스텀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반도의 중년님 뭐 작품들 소개하면서 제가 요 가일 조형을 보여드리면서 에드판테라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스타에도 본인의 작품을 활발하게 올리고 계시고 조형사로서도 굉장히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지금 창작품을 오늘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슬램덩크 6분의 1 스케일 조형물입니다. 여기 보이나? 잠깐씩 여기 조금씩 인서트 조금씩 넣어줘. 일단은 요거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주신 우리 에드판테라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노출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목소리라도 좀 듣고자 마이크를 채웠습니다. 지금 반도의 중년님은 이제 여기 출연 몇 번 하시고 지금 뭐 우리 같은 키덜트들은 다 알아보신다고 그 얘기 듣고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또 요 맛을 알면 또 모를 텐데. 아, 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북산 5인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요. 자, 요 친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정대만입니다, 여러분. 경기장 베이스로 하고 있고, 옷에 요런 흩날리는 요런 느낌들, 그리고 이 고무줄 그 팬티 라인, 이거 알죠? 그 팬티 그 이 줄. 뭐 요런 부분들까지도 표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친구 뭐 조형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거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헤어 부분이 뾰족머리니까 네.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고슴도치 새끼 느낌의 여기 요런 질감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또 조형을 안 해놓고 보는데 요게 또 뭔가 되게 매력적이네요. 색을 안 입혀도 이제 조형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채색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과 또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나면 완전체가 또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정대만은 사실 뭐 이 슬램덩크 세계 랭킹, 일본 랭킹 인기 캐릭터 1위를 거의 고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사실 안 맞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 슬램덩크를 만드시는데 정대만을 안 만드실 생각을 하셨다고요? 채치수랑 강백호랑 서태웅으로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네. 셋으로 끝나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정대만이고요. 얘가 원래 세상의 빛을 못 볼 뻔한 친구인데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에드판테라님이 방에다가 본인이 직접 제작하신 작품들을 전시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보고 올까요? 그 때샷 엄청나네요. 와, 너무 예쁘고요. 다음 녀석, 아, 다음 선수 보여드릴게요. 넘버 세븐,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송태섭입니다.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제가 그 조형 출력 미스인 줄 알았어요. 땀이더라고요. 네네네. 와. 그런 것들 표현들도 소름 끼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깨, 목, 뭐 얼굴, 지금 다리까지도 땀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긴장할수록 거만한 표정, 그 표정이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투블럭으로 넘긴 이런 느낌들도 송태섭의 특징들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약간 보니까 정대만도 그렇고 송태섭도 그렇고 흰자 검은자가 없으니까 또 포인트가 되긴 하네요, 그죠? 공을 왼쪽 팔에 끼고 있는데 조형이 따로 이렇게 붙어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끼워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상태를 만든 거죠. 바지에도 이렇게 라운딩을 좀 주셔가지고 맞추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아요. 만드는데 에피소드 이런 건 없었나요? 안 만들려고 했던 거. 아, 다 뭔가 세상의 빛을 안 보일 뻔했던 친구인데. 아니,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러면 보기 전에 채치수나 서태웅이나 강백호는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더 퍼스트 이제 나오니까 잠깐만 송태섭이 네, 네. 주인공이네?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마음먹으셨을까요? 맞아요. 자,
이따가 여러분 전 멤버들 쫙 한번 도열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요 친구도 공을 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넘버 11 서태웅입니다. 약간 나 서태웅 머리 느낌 아닌가? 약간 오늘 머리? 볼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요 수건도 혹시 분리가 되나요? 네. 한번 떼봐도 될까요? 요대로 타월을 뺀 모습도 멋있고 공을 빼면 좀 부자연스러울까요? 네. 그런 것도 칼이시네. 보니까 여기도 공 딱 넣는 요 홈에 바지가 이렇게 또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반바지가 원래 여기서 딱 막혀서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얇게 실제로 바지처럼 다 표현들을 하셨네요, 그죠? 안쪽에 이제 구조가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얇은 느낌이 조금 있으니까 더 반바지에 이 펄럭이는 느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신발들도 다 고유의 신발들을 조용하셨네요. 네. 요거 뭡니까? 여기 지금 공에 뭔가 찍힌 자국이 있는데 요거. 그거는 제가 실수예요. 그냥 실제로 찍으신 거예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뒀습니다. 요거 강백호가 땅바닥에 머리 탁 박았을 때 뭐 그걸 혹시나 표현하셨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군요. 아니 뭐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에드판테란이 또 팬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5명 멤버 중에는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강백호를 제일 좋아하죠. 강백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는 확실히 제일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베이스가 또 제일 크고요. 멋있는 포즈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왕자 표현들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좋은데 이 음영들은 그냥 조용해서 나오는 음영인 거죠? 따로 뭔가 이게 작업을 하신 게 아니죠? 조용으로 제가 만든 거죠.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기립근이나 이런 광배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 인체 모형도 그런 것처럼 해부학도 공부 혹시 하셨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여기에 농구공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 손에 핏줄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들 진짜 좋고 손가락도 길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고증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감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셨을까요? 기본적인 비례는 어느 정도 맞추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느낌적으로 제가 좀 튜닝을 좀 했었죠. 이 수건은 또 빠지나요? 빠지죠. 까까머리에 강백호가 또 보입니다. 긴 머리 버전도 있죠, 빨간 머리 버전. 네.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백호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강백호가 두 채예요. 이렇게 벤치에다가 또 꽂아주면 넘버 10 의상을 입고 있는 강백호고 요 긴 머리 표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농구공을 얹어주면 완전 또 다른 느낌이 나네요. 반바지 이런 공간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민소매 입었을 때 이 겨드랑이 뜨는 부분 있잖아요. 표현들이 너무 좋고 체크처럼 되어 있는 이 옷은 실제로 이 옷의 결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작업을 하신 거고 피부나 민자여야 되는 벤치 이런 것들은 또 아주 깔끔하게 질감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일처럼 맡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따로 안 드셨어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출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애들이나 북두의 건 애들 풀 도색 이런 것도 혹시 그러면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는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만드시는 김에 뭐 한 두세 채씩 만드시는 뭐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티났나?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치수입니다. 따다단. 얘는 뭐 사실 채색 안 해도 누가 봐도 채치수니까. 확실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키나 뭐 이런 근육들도 더 많은 것 같고 신발 위에 이렇게 긴 스포츠 양말 신는 것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포부도 당당하네요. 뭔가 강한 캐릭터잖아요. 네, 이런 친구. 확실히 이런 대윤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근육 질감이나 이런 것들 진짜 표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채치수는 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었나요? 좀 어려운 편이었나요? 쉬운 듯 어려웠다고. 얼굴 딱 봤을 때 이제 채치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도 이제 못생겨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소연이 얼굴 자체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예쁜 얼굴로 안 보이거든요. 네, 얼굴이 좀 변하잖아요. 눈치도 커 보이죠. 네. 근데 그게 강백호의 시선에서 처음에 콩깍지가 씬 느낌으로 처음엔 예쁜 최소연을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점점 원래 채치수랑 채치수 동생인 최소연으로 뭔가 갔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같은 유전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참 재밌고 저도 뭐 유튜브나 뭐 많이 찾아보면서 슬램덩크에 얽힌 비화들이나 뭐 숨은 얘기들을 많이 찾아보고 재밌어하는 편인데 또 이렇게 멋진 조형을 막 보면서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요. 5명 다 보여드리기 전에 또 보너스 친구들이 있는데 요 친구들
애들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SD 애들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고릴라와 강백호. 채친수와 강백호가 항상 뭐 티격태격 할 때나 항상 그 보너스 페이지 그런 걸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강백호는 참 바지 안으로 손 넣는 거 좋아하는데 그죠? 그런 거 표현을 좀 잘해주신 것 같고 요 고릴라도 참 마음에 듭니다. 주머니에 손을 또 넣고 있고요. 얼굴 크기는 거의 비슷하네. 요거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서태웅 팬클럽이에요, 요거 응원단. 처음에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엔 어디 얘네 셋만 다니나요, 그죠? 처음에 얘네 셋으로 시작했다가 반대구나. 네. 완전 초창기에 좋아했던 그 찐팬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작업 소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한두 달 정도 걸리죠. 가공한 작업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가공 전까지가 훨씬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네, 네. 아, 이런 작품 하나하나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단합니다. 자, 그럼 다섯 명 한번 다 같이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다섯 명 다 모아놨습니다. 아니, 구도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 북산의 5인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명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저 뮤지엄 안에도 동상 느낌의 피규어들도 좀 넣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막 그 화려한 색깔 일변도에서 그런 동상 같은 애들을 보고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 친구들도 이렇게 전시해놓으면은 너무 예쁨을 받을 것 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똑같은 조형의 쿼터 스케일 애들을 저희 뮤지엄에 또 전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예, 요 정대만과 송태섭을 예, 아직 만들지 않으셨대요. 요 지금 이렇게 세 채 요만큼만 딱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훈 TV를 통해서 우리 에드판테라님이 또 이렇게 작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 말씀 좀 들어볼게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또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는 뭐 같이 옆에서 하실 건가요? 아, 네,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너무 미남이시거든요. 조금 샤이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 에드판테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고정 댓글에 에드판테라님 작품 활동하시는 인스타그램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말 우리 소중한 작품 후니버전 스튜디오에 오셔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또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사이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세 채만 해놔도 지금 화면이 꽉 찹니다. 네, 아까 6분의 1 스케일이랑 비교했을 때 확대해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들도 지금 더 크게 만들어주셨어요. 야, 요 친구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네, 예쁘게 전시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세요.